안녕하십니까. 한창수입니다. 오늘은요, 기억력을 되돌리려면 뇌 근육을 키워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, 뇌 근육을 키우라고 하는데 무슨 뇌에 근육이 있다고요? 뇌 근육이 있으면 제가 운동을 해야겠죠. 그러니까. 뇌 근육 없는 것 같은데요? 뇌는 근육이 없습니다. 뇌는요, 연두부처럼 아주 말랑말랑해서 피가 잘 돌아가는 아주 물컹물컹한 젤리 같은 조직이에요. 예, 예, 예. 근육은 전혀 없죠. 예. 그런데 뇌에도 살이 붙는다는 연구는 이미 많이 돼 있습니다. 아, 그럼 뭐 기름이 낀다는 건가요? 아니요, 기름이 끼는 게 아니라 원숭이한테 이 세 손가락만 움직이는 실험을 한참 매주를 시킨 다음에 그 뇌 조직을 검사를 해봤더니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뇌 자리에만 살이 많이 붙어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. 어머, 신기하다. 진짜요? 발달을 해서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쓰던, 기억력을 많이 쓰던, 또는 몸을 많이 움직이던 특정 근육의 뇌세포가 조금 더 많아지더라라는 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오늘 기억력을 되돌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선생님, 제가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. 네. 노래를 많이 불러도 뇌 근육이 됩니까? 맞습니다. 노래를 많이 부르면 가사를 외워야 되고요. 네. 어떤 분들은 왜 자기 노래 가사도 까먹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. 그리고 또 노래하다 보면 몸을 막 움직이다 보면 몸 근육도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뇌의 그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노래 한 곡만 계속 본인 노래만 부르시는 건 뇌 근육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, 별로.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뇌가 똑같은 자극만 반복해서 받으면 이제 뇌가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잘 안 하죠. 자, 그러면 한창수 선생님께 기억력이 흐려지는 속도를 늦추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 한번 배워볼게요. 네. 첫 번째 뭐였죠? 네, 첫 번째 방법은요. 모양과 색으로 기억하라입니다. 네,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국사 공부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외울 게 많잖아요. 네, 네. 거기에 형광펜으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놨는데 입으로 달달달 외웁니다. 몇 년도에 누가 태어나고 누가 뭐를 뭐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공부했었잖아요. 네, 네, 네. 자, 막판이 됐습니다. 시험 보기 이제 한 시간 전이에요. 더 이상은 말도 안 돼요. 그럴 땐 어떻게 외웁니까? 책을 보면서 그냥 그 그림이 내 눈에 다 사진 찍히기를 기다리잖아요. 네. 아주 가끔 드물게는요. 한 반에 한 명 정도씩은 사진 찍듯이 외우는 사진 기억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. 일반인들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또는 뭔가를 외울 때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하고 비교를 해서 저 꽃에다가 번호 하나씩 두고 노란색은 몇 번, 빨간색은 몇 번, 검은색은 몇 번 이런 식으로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다가 하나씩 놓아서 외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선생님, 근데 저 방법을 우리가 쓰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백화점 갈 때 주차장 가면 A에 51 뭐 이렇게 여기 차를 세워놓으면 절대 못 외우는데 예를 들면 이제 코끼리 모양.